여기 이제 사무엘 하 12장 15절. 우리아의 처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알았다. 결국 이 아이가 어떻게 돼요? 결국 죽어버려요. 자. 이 내용을 여러분이 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윗의 아들을 쳐 죽였어. 쳐서. 여기 보면, 누가 쳤다고요? 여호와께서 치심해. 이 아이는 어떻게 해서 낳은 아이예요? 간음 중에 낳은 아이예요. 그럼 간음 중에 난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우리아의 처이 우리아의 처 이름이 뭐예요? 밧세바입니다. 다윗이 왕인데 왕이 이 우리아는 그 당시 육군 소위다 그렇게 알면 됩니다. 젊은 장교예요. 장교가 지금 국방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지금 최전방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는 차에 그 젊은 장교의 아내 바스바를 데려와서 잡버려서 같이 같이 잤는데 우리 아내가 임신이 된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럼 이제 큰일 아니요, 그렇죠? 그래서 남편은 지금 전쟁터에 나간 지 벌써 한 1년이 되는데 남편 없는 사이에 임신이란 게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남편이 이제 전쟁 끝나고 돌아오는데 부인이 임신을 배가 불러 있으면 이거는 큰 문제야, 심각한 문제야. 그이 젊은 혈기가 왕성한 젊은 육군 소위가, 이거 무슨 일을 저질를지를 모르잖아. 여자를 죽이든지, 뭐, 누가 그랬냐, 이래가지고 왕이 그랬다. 뭐,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예요? 아주 복잡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조금 이제 처음부터 하면, 그래서 그런데 이제 다윗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다윗이 지금 전쟁하고 있는 총사령관 요압 장군이라는 장군이 있어요. 이 총사령관에게 특별 지시를 합니다. 네 수하에 우리아라는 육군 소위가 있느냐? 있습니다. 어떤 군인이냐? 국가에 충성하고 용맹스러운 군인입니다. 그래서 뭐 자세한 건 묻지 말고 그 우리아 소위에게 특별 휴가를 줘라. 요압 장군이 이게 어떻게 왕이 우리아 소위를 다 알고 또 왕이 그다 누구 소관인데 그 요압 장군 소관이지 그게 왕이 어떻게 육군 소위 이름을 알고 그걸 또 뭐요 휴가를 줘라 이제 요압 장군은 그러면서 왕이 시키니까 안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어떤 명령을 왕이 요압 장군에게 내리냐 하면 그 우리아 소위를 정찰대로 내보내라. 정찰대가 뭔지 아세요? 아시죠? 그렇죠. 정찰대는 지금 적의 동태가 어떤지 해서 깊숙이 적진 속으로 숨어 들어가서 정찰하고 오는 그러면
아차 잘못되면 그 사람들 뭐 정찰 때문에 죽어요. 뭐. 근데 정찰 때를 보내는데 우리 알을 제일 깊이 보내래. 그럼 그게 우리 알을 어떻게 하란 말이오? 죽이란 말이오. 그 합창군이 이게 무슨 왕이 무슨 이런 짓을 하려고 할까? 그래서 그 요압 장군은 다윗 왕에게 어떤 심각한 뭐예요? 문제가 있다. 가만히 있자. 그러면 우리아를 죽이라. 그러면 이게 우리아 소유의 마누라가 뭐예요? 아주 절세미인이란 소리를 듣긴 들었는데 이게 수상하네. 그렇게 된 거요. 그래가지고 이제 왕이 명령한 대로 해가지고 우리야 소위가 죽어 전사해요. 전사를 딱 하니까 어떻게 돼? 왕이 제가 얘기를 너무 뛰어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휴거를 줘요. 응? 요압 장군이. 그런데 우리한 뭣도 모르고 휴거를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전우들이 뭐라 그럴까요? 야, 너 뭐 왕, 너 뭐 빼기 센 모양이네? 어떻게 우리는 여기서 고생하는데 너만 쏙 빼서 특별 휴거를 주냐? 그래서 이제 요압장 우리아는 아주 충성하는 전문 장교로서 자기 생각에도 동료들은 다 전선에 있는데 자기만 뭐예요? 휴가 받는다 받아서 참 뭐 온다는 게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군장을 메고 이제 집에를 안 가고 어디로 오냐면 왕궁성으로 오는 거야. 궁성을 저 궁성 잔디밭에 거기서 슬리핑백 그때도 슬리핑백 있었겠죠. 슬리핑백 거기서 자는 거야 그냥. 그래서 왕이 보니까 이게 기가 찰 거 아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 우리 전우들은 지금 전방에서 고생하고 있다. 내가 어떻게 마누라하고, 따뜻한 방에서 그렇게 편하게 잘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그 이튿날은 다윗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야, 나하고 술 한잔 같이 하자. 그 술을 거나하게 취하게 해놓으면 뭐예요? 마누라 생각이 나서 집에 가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아이, 자식이 술 먹고도 안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원대 복귀 해버렸어. 마누라는 보지도 않고. 이야, 이거 이제 왕이 어떻게 됐어요? 골치 아프게 됐습니다. 골치 아프게. 이게 지금 임신한 거를 은폐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와서 같이 잤기 때문에 임신한 걸로 돼버리면 되는데, 이게 왕의 계획이 틀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정찰대로 내보내라. 이래가지고 이제 죽인 거예요. 우리아가 죽자 말자, 이 다윗왕이 그 우리아의 전남 마누라로 하고 결혼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몇 번째 왕후가 돼요. 그러니까 요압이 볼 때는, 그러니까 이제 요압한테 다윗은 뭐를 잡힌 거예요? 약점을 꽉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압이 다윗 왕에 대한 존경심도 잃어버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반다윗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예. 이제 그래서 그럴 때 그래서 이제 다윗은 새 젊은 마누라고 돼 가지고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마음 편하겠어요? 안 편하겠어요? 네? 악령에게 시달리는 거죠. 그렇죠? 악령이 가만 두겠어? 그러니까 악령들이 뭐라 그래, 다윗 보고. 너는 큰 벌을 받을 거야. 네가 우리아를 죽이고, 간음을 하고 우리 아들 남편을 죽이고 남편 죽고 나니까 말이야 그게 뭐냐 하나님이 너를 절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모든 것이 이제 은폐되고 모든 것이 겉으로 볼 때는 다 잘 돼 나가는 것 같지만 다윗의 무의식, 오늘 아침에, 우리, 간증에 뭐가 나왔습니까? 우리의 의식, 자, 우리의 의식. 우리 사람이, 자, 여러분 몸에 암세포가 생겼다. 우리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전혀 몰라. 어디에 무슨 암세포가 몇 개가 생겼는지. 그 아는 사람은 그 미친놈이지.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은 다 안다고. 하나님이 아신다는 증거는 뭐예요? 그 나는 모르는 암세포를 향하여 나도 모르게 우리 면역세포, T세포가 어떻게 글로 파견이 돼, 암세포죠. 그래가지고 암세포를 공격해서 그 꺼졌던 유전자를 어떻게 해요? 켜가지고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가지고 암세포를 죽여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거는 우리의 의식은 아니야. 그렇죠? 그거는 누구의 의식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몸속을 보고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일이 그렇게 해서 암세포를 죽여주시는 하나님의 의식이 우리가 부르는 무의식 속에서 활동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면 되겠어요. 자, 여기 원통이 있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의식이 전부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무의식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 유지 현상이 무의식에서 일어나. 우리는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그 하나도 할 줄 몰라요. 체온 조절할 줄 아는 사람. 없죠. 그렇죠? 체온 조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먹으면 소화시켜야 되죠. 소화시킬 줄 아는 사람. 아니, 우리는 중요한 건 하나도 못 해. 그 중요한 거는 다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가장 복잡한 의사도 못 해내는. 의사가 어떻게 우리 몸에 암세포가 생기면 우리 암세포를 죽여줘요?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 면역세포, T세포를 암세포 쪽으로 보내가지고, 그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현상은 사람을, 의식을 완전히 없애놔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안 일어나게. 일어나요. 의식이 없어지는 때는 언제요?
우리의 의식이 거의 없어지는 때는 우리가 숙면을 취할 때예요.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의식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반쯤 자는 거지. 그때는 사람들의 눈알이 팍팍팍팍 움직여요. 왜? 의식이 있으면 이제 뭐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뭘 보고 와, 이런데. 근데 이제 진짜 숙면에 들어가면, 숙면에 들어가면 뇌파가 활동이 거의 없어져요. 그러면 그때는 뭐 누가 업어가도 모른다 하고 할 만큼 의식이 없었죠. 그럴 때도 우리 몸 안에서 무슨 암세포가 생긴다든가 병균이 들어간다든가 뭐 하면 다 그 의사도 할 수 없는, 오직 누구만 할 수 있나?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생명 유지 현상들이 계속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무의식이야. 그렇죠? 우리는 의식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무의식이라고 부르는데 그 무의식 세계 속에서는 누가 활동하고 있는 거요? 하나님이 활동하고 있는 거야.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체온도 조절하고 소화도 시키고 모든 것을. 그래서 우리의 칼슘이 얼마나 높아야 되냐, 뭐 나트륨이 얼마나 해야 돼. 그런 걸 다 하나님이 조절. 우리는 아무도 할 줄 모르잖아. 백혈구, 적혈구 비율도 다 맞춰야지. 그러니까 생명 유지는 내가 내 생명을 유지할 줄 아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그거는 복잡한 과정인데 그거를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이 우리의 무의식과 의식, 우리가 의식이라고 부르는 이 비율이 어떻게 될까?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뇌파, 뇌 활동을 이제 측정을 해야 돼. 뇌 활동을 측정한다는 것은 이제 뇌파 찍을 때 막 굉장히 많은 그 전극들, 그걸 복잡하게 찍어. 그래서 막 뇌 구석구석마다 그 활동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을 때, 의식이 있을 때,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활동을 하면 다 어디로 들어가서 활동하는 겁니까? 이 영적 에너지를 뇌로 보내서 뇌파를 변화시켜서 생체 전자파를 변화시켜가지고 유전자를 조절하고 계시거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의식하고 있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무의식 상태에서 콜콜 자더라도 또는 우리가 전신마취에 걸려가지고 전신마취에 걸리면 배째도 모르잖아. 그럴 때도 뇌파가, 뇌 활동이 몇 프로가 유지되는가를 과학자들이 보고 싶었다 이 말이에요. 과연 몇 프로가 될까? 그래서 우리가 의식이 있을 때 뇌 활동을 100%다. 이 100%는 뭐예요? 무의식과 그다음에 과 뭐예요? 의식으로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이100% 중에 무의식이 몇 프로인가? 그래서 전신마취를 탁 시키고 뇌파를 탁 보니까 무의식이 95% 이상. 95%. 전신마취를 시켜놔도 뇌 활동의 95%는 뭐예요?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신마취 딱 시켜서 없어지는 뇌파는 5%밖에 안 돼. 이야, 그러니까,
이거 5%밖에 안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건강, 우리의 유전자 조절, 우리의 생명 유지는 다 95% 무의식에서 영적 에너지로 이루어지는 거야. 우리 의식은 참여할 수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그래서 여기까지가 다 뭐예요? 네? 다 뭐예요? 네, 무의식이야. 이 95%, 이 95%의 무의식에 여러분, 무의식 속에는 뭐가 들어와 있겠어? 영이 들어와 있는. 그래서 여기에 성령이 들어왔냐? 악령이 몇 프로냐? 그래서 악령이 많은 사람은 마음 편하지가 않아. 뭔가 걱정거리도 의식적으로는 다 좋아. 의식적으로 걱정거리도 없고 모든 일이 잘 돼가고 있는데도 혼자 있으면 뭐예요? 괜히 뭐예요? 안 편해. 그거는 내 무의식 속에서 조건적인 악령이 자꾸 나를 갈등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뉴 스타트 하면서 2부 세미나를 한다는 것은 여기다가 이 95%에다가 자꾸 뭐를 부어주는 거예요? 성령을, 진리를, 무조건적 사랑을, 생명을 부어줘서 여기서 악령들이 뭐예요? 자꾸 나가게 만들어서 이 생명으로 자꾸 이 95%를 채우자는 얘기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5%만이 예, 이게 우리의 의식이요. 그러니까 현대의학은 어디의 의학이요? 네? 현대의학은 5% 의학이야. 인간의 지식 가지고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유전자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 의식으로 유전자는 조절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부적 내면적 환경에 의하여 그 환경이 우리의 뭐에 미치는 거예요? 무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환경의 선택, 환경의 변화, 그래서 음식도 변화하고, 그래서 운동해서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이런 모든 것이 이 무의식에 좋은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자, 이제 다윗 왕은 무의식이 편하겠어, 안 편하겠어? 예. 그러니까, 거짓말 해놓고, 남의 물건 훔쳐놓고, 사람 죽여놓고, 뭐 뻗고 잘 수 없다? 예, 발 뻗고, 그건 뭐가 불편하단 얘기요? 무의식 95%가 아주 불편하다. 자, 이제 이 불편하에 있는 거요. 이게 이제 이 무의식으로 자꾸 뭐가 가겠어요. 예? 악령이 들어갑니다. 자, 하나님이 다윗 왕이 걱정이 될까 안 될까? 돼요. 이 다윗은 이 문제를 하나님과 기도해서 해결할 생각이 없어. 이렇게 은폐된 범죄가 있는 거예요. 그 죄를 큰 죄를 짓고 짓고도 자기가 그 숨기고 있으면 하나님하고 자꾸 뭐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더 걱정해.
이게 자꾸 다윗이 누구 쪽으로 넘어가고 있어? 사단 쪽으로 넘어가고 있어. 하나님 어쨌든 다윗을 다시 자기 품으로 끌어올려고 합니다. 이런 놈, 다윗이 이런 죄를 지었다. 이놈의 새끼 이거 죽여버려야지. 그런 하나님은 아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사단의 손아귀로부터 구원해내는 얘기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 왕을 그 죄, 그 악령, 사단의 손아귀로부터 해방시키는 그거를 지금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하시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솔직히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가지고 고백을 하고 이러길 기다렸는데 다윗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이 갈수록 다윗은 마음이 안 편하니까 자연히 잠도 잘 뭐요? 못 자겠죠. 그렇죠. 자꾸 깨름칙하니까 유전자 꺼지겠어? 안 꺼지겠어? 꺼지겠죠.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까? 이런 걸 생각하니까 조금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유전자가 자꾸 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다윗이 불쌍한 거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시는 그런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든지 다윗을 이런 지금 어정쩡한 아주 불편한 상태로부터 뭐예요? 그리고 사단의 손아귀로부터 어떻게? 자유케 구원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하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다가 다윗 쪽에서 시작을 하지 않죠. 않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기로 결심을 합니다. 자, 그래서 나단 여기 보면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죠. 그런데 여기 이제 첫 보면 하나님이 이제 나단을 보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나단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단에게 다윗이 무슨 짓을 했는가를 어떻게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줍니다. 아, 그래서 나단아. 네가 가서 정말 내 대신 다윗이 구원을 받도록 그렇게 해라. 그 지금 이 나단 선지자는 굉장히 위험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다윗이 한 짓을 누구만 알고 있어? 요압만 알고 있어. 근데 요압도 발설을 했다고는 죽어. 이걸 누가 발설을 하면 그 사람 뭐가지 뭐예요? 날아갈 거 아니요. 근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고 네가 가서 하라고. 그건 뭐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 위험한 일이야. 자,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이런 위험한 일을 하는 거예요. 왕의 잘못을 왕 앞에서 뭐예요? 당신이 이런 사람이라고 다 할 때 그 해야 되는 하나님 시키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 줄여서 말씀드리면
나단이 다윗 왕한테 탁 갑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뭐 잘 지내. 뭐 이러다가 제가 여기 오는 길에 왕을 만나러 오는 길에 어떤 동네에 갔는데 아주 고약한 사람을 만났다. 어떤 사람이냐면 그 사람은 굉장히 부자다. 그때 부자라면 뭐가 많은 사람이요? 양, 소가 많은 사람. 그 뭐 소가 뭐 천 몇백 마리에다가 양이 이렇게 부한 사람인데 그 집에 붙어서 일하는 일꾼이 있는데 이제 마누라도 없고 딸을 하나 어린 딸을 데리고 사는데 그 사람 이제 양 새끼를 한 마리 사가지고 딸의 그 뭐예요 딸이 외로우니까 그래서 딸하고 같이 살도록 해가지고 아주 귀엽게 키우고 있는데 그 집에 손님이 왔대 야 그 주인 집에 그 손님이 오니까 주인이 그 천 몇백 마리, 2천 마리가 있는 양 중에 잡아서, 그 대접을 안 하고, 아니, 뭐요? 그 자기 일꾼, 그 딱 한 마리 있는 그 자식 같이 기르는 그 양을 뺏어가지고 대접을 했다. 그 누구 얘기예요? 다윗 자기 얘기요. 아시겠죠? 그거를 이제 비유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그런 놈의 새끼가 다 있어. 그런 놈은 살려둘 수가 뭐예요? 없다. 그래요. 그럼 누가 누구한테 사형 선고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자기한테 사형 선고를 하는 거예요.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그리고 그 양 새끼를 뭐요? 네 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그러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이거 죽을 각오 했어 안 했어? 여러분, 그게 선지자는. 진실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진실을 나타낸다는 게 상당히 위험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왕이 즉시 뭐라 그래요? 맞다. 그게 나다. 만약 다윗 왕이 뭐라 그랬으면 완전히 사단의 손아귀에서 나올 수 없게 돼.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할 때 견우가 없느냐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요. 이놈을 뭐요? 당장 목을 쳐라. 그래버리면 다윗은 완전히 사단의 뭐요? 손아귀에 탁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근데 다윗은 즉시 즉각적으로 맞다. 그게 내 맞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누구의 승리야?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십자가를 아는 사람. 죄를 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도 당신을 용서했다. 그래서 다윗은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길 거예요. 응? 문제가 뭐냐? 나단이 이 말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 여호와의 원수가 누구요? 사단입니다. 여호와의 원수로 하나님을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아이가 죽을 겁니다. 이렇게. 자, 이 일로 인하여, 이 일로 인하여가 뭐요? 하나님이 다윗을 뭐요?
용서한 일로 인하여. 사실 이런 다윗은 모세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모세 율법대로 하자면.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뭐예요? 깨끗하게 용서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모세가 줬는데, 아니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율법을 뭐예요? 안 지키는 거 아니에요? 왜 돌로 쳐 죽이라는 율법을 줬는데. 아시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을까? 지난번에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한 여인을 어떻게 하라? 돌로 쳐 죽이라 그런데 예수님이 용서했어요, 안 했어요? 그 돌로 쳐 죽이라는 율법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뭐요? 저질이고 완악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줬지만 그 율법에 돌로 쳐 죽이라는 율법의 본 뜻은 뭐라고? 은혜를 베풀어서 살리라는 얘기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했잖아요. 마누라가 싫거든. 어떻게? 이혼 증서 써줘서 내쫓아라. 그것도 참 유치한 율법이다. 근데 그건 본 뜻은 뭐예요? 아니, 본 뜻은 뭐라? 아담과 이브가 에덴의 동산에서 둘이 뭐예요? 한 몸이 되었는데 어떻게 사람이 나눌 수가 없는 것이 그게 본 뜻이야. 그런데 수준이, 백성들의 수준이 뭐예요? 워낙하고 낮으니까, 그래, 싫은 마누라 데리고 어떻게 살겠냐, 싫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수준 뭐예요? 낮은, 그거를 사도 바울은 뭐라 부른다? 초등학문 또는 몽학선생이라고 부른다. 그것이 율법의 본뜻이 뭐예요? 본래 율법의 모습이 아니다. 본래, 그러니까 본래 모든 율법, 모든 계명은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 같은 그런 이런 짓을 한 사람도 뭐예요? 사랑해서 용서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사단이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었다. 이거를 좀 번역이 좀 상당히 고전적인데, 주의 원수들에게 하나님을 뭐요? 모독할 큰 구실을 주었다. 자, 사단은 하나님 모독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첫째, 돌로 쳐 죽이라 켜놓고 뭐요? 안 죽인다. 모세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모독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러면 됩니까? 그거는 그 다윗의 죄도 내가 내 아들을 뭐예요? 십자가에서 희생시켜서 다 용서하는 것을 다윗은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나는 다윗을 내 아들이 대신 준 거니까 나는 다윗을 용서할 뭐예요? 권리가 있다. 이렇게 하면 말하면 사단은 할 말이 첫째는 없죠. 그렇죠? 율법을 어겼다고 우길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러나 사단이 또 들고 나올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제는 뭐를 들고 나올까?
사단이 이제 들고 나올 거리가 하나 있잖아요. 에? 뭐라 했어? 하나님이 이제 사단이 트집 잡을 게 하나 있다고. 그러면 다윗이 당신 하나님이 당신 아들 예수를 보내서 자기를 자기 대신 죽어주고 자기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거를 들고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사단이 들고 나올 수 있는 문제는 믿음입니다. 진짜로 이상구가 믿는지 안 믿는지. 뚜껑을 열어, 뭐요? 하나님은 알죠. 그러나 사단은 그거를 잘, 뭐요? 몰라. 그 뚜껑을, 뭐요? 열어봐야 돼. 그래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사단이 보기에도, 뭐요? 야, 저 다윗, 쟤는 진짜로 믿네. 이게 증명이 돼야 돼. 아시겠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진짜로 다윗이 믿는지 안 믿는지 증명을 해야 될 판입니다. 그러면 그 증명하는 방법으로, 증명하는 과정에 증명을 하기 위해서, 사단이 우길 수 있는 거죠. 그 바세바와 간음 중에 나온 뭐예요? 그 아이를 죽여봐라 이 말이에요. 죽이면 그 아이가 죽는다면 다윗이 어떻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아, 이 애비 나쁜 애비 때문에 누가 죽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죽는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누가 이기는 거예요? 사단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다 그렇잖아요. 다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면 다 뭐라 그래? 심지어는 교회 나가는 교인들까지 그래. 아이고 이 새끼야 미안하다. 이 애비 쟤 때문에 네가 대신 아니, 예수가 대신 죽지, 왜 애가 된, 내 아들이 대신 죽어. 그렇죠? 그거는 그 사단의 트집 때문에 애가 희생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지? 다윗이 애가 죽기 때문에 다윗이 용서받는 건 절대로 아니라 이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아프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을 이제 하나님과 이제 사단이 보고 있는. 하나님은 다윗을 잘 알죠. 그런데 이제 사단은 이제 뭐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다윗이 아이고 이 새끼야 미안하다. 이러면 다윗은 누구 차지가 돼? 사단이 차지가 되는 거야. 왜? 그 아들 예수가 자기를 용서하고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 아들 예수라는 걸 뭐예요? 아, 믿는다는 것이 나타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얘기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애가 죽을라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아기 살려달라고. 그런데 다윗의 입에서는 절대로 뭐예요? 그런 말이 안 나와.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애가 7일째 탁 죽어버려요. 이제 이 죽는 순간이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렇죠? 애가 죽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 목욕물 대표라. 가서 목욕 다 하고 새옷 가져와라. 그다음 머리에 기름을 발라라. 그리고 밥 상 차려라. 그래서 밥 다 먹고 성전에 가겠다. 가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당신의 아들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저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의 승리요? 하나님의 승리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된 거야. 그럼 그 아이는 어떻게 된 거냐? 그 아이는 사단과 하나님의 사이에서 어떻게 희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 아이를 다시 데려올 수 있느냐? 내가 그에게로 갈 수는 있어도, 자, 나는 그 죽은 그 우리 아들한테 갈 수는 있다. 다윗은 천국 가는 거를 뭐예요? 확신하고 있어. 갈 수는 있어도. 다윗은 뭐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들도 하나님이 책임졌다. 그리고 나도 하나님이 뭐예요? 예수님의 피로 책임졌다. 우리 아들은 천국 갔다. 나도 뭐예요? 나도 나중에 가서 만날 수 있다. 그렇지만 그 우리 아들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못하는 거지. 그거야 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냐? 내가 가서 만날 텐데 슬퍼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당당하게.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이거 가지고 막 하늘이 무너지는 거지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 믿음으로 같이 살아라.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나님이 그 아이를 죽였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 아이를 쳤다. 자, 이제 이 성경을 보면 조건적인 하나님이 뭐를, 누가 뭐를 잘못했다고 죽이실 리가 없는데, 그런 표현이 여기저기 자주 나옵니다. 아시겠죠? 특히 어떤 표현이 있냐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그 뭐,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 처음에 가장 혼란스러운 게 그겁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시켜서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해방시켜서 보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모세 보고 그럽니다. 너 가서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가겠다고 해라. 내가 보냈다고 그래서 가서 해라. 그런데 하나님이 또 뭐라 그러면, 그런데 이집트의 왕 바로는 안 내보낼 거다. 그럼 안 내보는 이유가 뭔데?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가지고 뭐예요? 안 보내기로 했으니까 안 보낼 거다. 그 무슨 미친 소리 아니오, 그거. 모세 보고는 뭐예요? 데리고 나가라 그래. 그럼 또 뭐예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말 안 듣고로 해놨으니까 안 될 거다. 그 무슨 말이 그런 말이 있어? 그 성경이 그런 책이요. 그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여기 이제, 지금 팔레스타인, 지금 성경에서는 블레셋이라고 그랬는데, 팔레스타인하고 이제, 이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붙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 왕이 누구냐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 말 잘 들어 안 들어? 안 들어요. 아주 하나님 말 안 들어. 자, 그래서 전쟁을 치다가 지금 이스라엘이 패색이 짙었어.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사울 왕이 이제 이게 전쟁이 패하니까 이제 도망갈 입장이야. 근데 뒤에서 팔레스타인 병사가 궁수가 막 죽여서 따라오는 거야. 큰일 났거든. 이제 가만 보니까 살아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이 그 호위병 보고 야 이거 아무래도 오늘 가망 없으니까 네가 칼을 빼가지고 나를 찔러 죽이라. 내가 저 이방인 손에는 죽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호위병이 전 못합니다. 이제 이렇게 된 거야. 그랬더니 사울 왕이 어떻게 해? 자기 칼을 빼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찔러서 그래서 죽습니다. 사울 왕이. 사울 왕은 자살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찔러서. 그래서 자 보니까 사울이 칼을 취하여 그 위에 엎드러지니. 그래서 사울이 죽었어. 그리하여 사울이 죽고 그의 세 아들들도 온 집이 다 그날 다 전사했어. 자 그런데 그리하여 사울이 죽으니라. 그래 놓고선 또 뭐라 그래 여기는? 자 분명히 사울은 누가 죽였어? 지가 자기를 죽였어요. 그런데 성경은 희한한 말 해요. 자, 그래서, 그래서 주께서 그를 다윗을 뭐요? 죽이셨다. 그 성경이 이런 책입니다. 자, 다윗은 분명히 누구 손으로 누굴 죽였어요? 자기가 자기를 죽였어. 그럼 자기가 자기를 죽였다는 말은 그게 누가 죽였다는 말이에요? 사단이 죽였다는 말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뭐 사울을 자살하게 할 리가 없죠. 왜? 이제 사울이 이제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이제 왕으로서 뭐예요? 지금 팔레스타인 그 블레셋 병사들이 와서 그 병사들의 활에 맞아서 죽으면 자기 위신 서야 안 서요. 그러니까 그래도 내가 위신을 살리려면 뭐예요? 내가 나를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죽으면 자기 자존심 때문에 자기가 뭐예요? 자기를 죽였다면 그 누가 죽인 그 자존심은 누가 준 거요? 사단이 준 거지. 내가 똥 될 텐데 이래저래 그럼 뭐 죽어버리자. 그때 뭐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았어. 하나님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사단의 손아귀 사단이 사울의 마음을 조정했어요. 죽어라. 여러분, 일본 사무라이들이 전쟁에 지면 뭐예요? 그거 하나님이 죽이겠습니까? 다 사단이 죽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단이 죽인 거를 하나님은 누가 죽였다고 그래? 하나님이 죽였다고 기록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죽은 게 아니야. 그래서 이런 얘기는 다른 데도 또 나옵니다. 여러 군데 있어요.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보여드리진 못하겠지만. 그럼 왜 그럴까? 사울이 자살했느니라. 그럼 끝이지. 뭘 또 하나님이 사울을 죽였다. 그 사람들을 지금 헷갈리게 하고 있어. 사실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 말을 안 듣게 한 거는 누구요? 그건 사단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사단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사단이 모세 말 안 듣도록 한 거를 자기가 했다고 그래.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야 이거 참. 말도 안 되는 말이다. 성경이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다 뒤져가지고,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모세 말을 안 들은 것은 사단이 한 거다라는 증거를 제가 찾아야 되겠다. 내 생각에는 확실히 누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거요? 사단이지. 하나님이 뭐 그러죠. 그런데 사단이 한 거를 하나님은 자기가 했다라고 하는 이유가 이게 참 심오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출애굽기 8장 쫙 가니까 드디어 바로가 이번에도 그의 마음을 어떻게 자 누가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자기가 합니다. 바로 자기가라면 그건 누가 한 거예요? 사단이지. 그렇죠? 그래서 사단이 바로의 마음속에 들어가지고 야 하나님 말 듣지 마. 모세 말 듣지 마. 너는 그 노예들 내보내지 마. 그래서 이번에도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백성을 가게 하지 아니하더라. 그 이게 사단의 짓 맞죠? 그렇죠? 근데 왜? 자, 이번 바로가 이번에도 자기의 마음, 그의 마음, 자기의 마음. 그러니까 바로가 자기의 마음을 강박한 거. 그렇죠? 맞아요, 안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요?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다 같아, 이번에도.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란 분이 좀 어떻게 보면 이상해. 사단이 한걸 뭐요? 자기가 했다고 하는. 자, 왜 그럴까? 왜 사단이, 그는 결국 사단이 준 나쁜 하나님을 반대하라는 생각을 바로가 받아들여버린 거예요. 그렇죠? 압력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지 않은 거를 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박했다고 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자, 하나님이 바로도 사랑할까 안 할까? 하나님이 사울 왕을 그말안 듣는 사울 왕도 사랑할까 안 할까?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를 위해서도 사울 왕을 위해서도 예수를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받아들이지 뭐요? 아, 다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오히려 더 사랑하죠. 왜?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시는 분이시니까. 근데 왜 사단이 그들을 그렇게 한 거를 하나님이 하셨다고 할까? 이게 여러분. 이게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외할머니가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며 내가 잘못한 것도 뭐라 그러겠어, 외할머니가. 아이고, 우리 손자 상구가 누구 잘못으로 이렇게 다쳤구나. 그렇게 얘기해야 하네요. 네. 그건 우리 인간사회에서도 엄마가 자녀를 뭐, 너무 사랑하면 엄마 잘못은 하나도 없는데도 뭐예요? 이 애미가 못나서 이 애미가 잘못 키워가지고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는 거요? 자기한테 돌리는 그런 어법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응? 네. 이제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차원의 사랑을 모르니까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말씀이야. 그러니까 이게 사랑으로, 무조건적 사랑으로 보지 않으면 이게 마치 뭐예요? 하나님이 좀 이상한 것 같아. 정신 이상한 것 같아. 그렇죠. 그러나 사랑하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빠가 아들한테 자동차를 사주고, 야, 너 운전 조심해라. 절대로 과속하지 말고, 운전 도중에 핸드폰 하지 말고, 안전벨트를 꼭 하고, 그렇게 해라. 근데 이놈 아들이 뭐예요? 안전벨트도 안 하고, 막 과속을 하면서, 막, 핸드폰 해가 친구하고, 야! 하면서 막, 드립다 달리다가, 꼬당했다, 이 말입니다. 상대방 차도 물어줘야 되고, 병원비도 대야 되고, 아들은 척추뼈가 부러지고, 이게 뭐, 병원 치료비 뭐요? 지금 수천만 원 나오게 생겼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다 안전벨트 하라 그랬고, 과속하지 말라 그랬고, 핸드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지가 했으니까 지가 다 물어야지. 그럼 그 사랑하는 아버지 아니요. 나는 책임 없어.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다, 이거야. 다 우리가 잘못해도 누구 잘못이라 그래? 자기 잘못.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나타났는 것이야. 그것이. 네. 그렇죠. 그 십자가에서는 다 누구 잘못이란 거요? 다 내 잘못이라.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은 다시 살리겠다는 거죠. 예. 네.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비싼 선글라스를 사가지고 이제 우리 온 식구가 배를 타고 이제 아주 이쁜 아름다운 곳에 이제 휴가를 가게 됐어. 그래서 제가 그때 저 돈 잘 벌 때. 근데 이제, 우리 둘째 딸이 5살밖에 안 돼. 키가 작아가지고 갑판에서 바다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좀 안아달라. 그래서 제가 다 안아줬다. 바다 보고, 아, 좋다. 그래 놓고 이제 선글라스를 자기 보고 자기한테 좀 씌워버려. 그래라. 그러고 이제 선글라스를 빼가지고, 주문서 저, 조심해. 이 고개를 갑자기 확 돌리면, 물에 빠지면, 응? 선글라스 이제 잃어버리는 거야. 그거 얘기를 딱 했는데, 마침 그 언니가, 수! 일로 좀 봐봐! 그랬고, 왜? 근데, 야, 이게 선글라스, 그 비싼 선글라스가 물 속에 빠졌어. 그러니까 얘가 막, 숨이 막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미안해, 아내. 아빠가 그렇게 좋아하는 선글라스인데, 그렇게 비싼 거라는데, 자기가 잘못해서 빠뜨렸으니까, 이거 큰일 난 거야. 자기가 물어낼 수도 뭐예요? 있어, 없어? 없어. 그렇게 해가 막, 어쩔 줄 모르고, 하더니 갑자기, 제 가슴을, 조그만 주먹으로 막 때리면서, 이거는 아빠가 잘못한 거래! 그러면 이 아빠가, 내가 왜 잘못했냐? 이러면 참 못난 아빠 아니요? 걔가 지금 숨을 못 쉬고 뭐예요? 너무 막 충격이 커가지고, 지금 막 이러고 있는데, 걔를 어떻게 해야 돼? 안정을 시켜야 될 거 아니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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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이거 아빠가 잘못한 거는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응? 야, 이거 아빠가 잘못한 거. 넌 걱정할 거 없어. 괜찮아, 괜찮아. 아빠가 잘못해, 괜찮아. 이제 다 이제 진정하고. 괜찮아. 진짜로 괜찮은 거야. 그럼 괜찮지. 괜찮아. 아빠는 돈 많으니까 하나 또 사면 되잖아. 네가 책임질 거 없어. 아빠가 잘못, 아빠가 널안 씌워줘야 되는데 씌워준 게 아빠 잘못이지. 그러니까 이 자식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아니야, 사실은 내가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그 우리 둘째 딸은 자기 잘못을 아빠가 다 책임지고, 아빠는 아빠가 새로 하나 사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죄인을 어떻게 한 거요? 아빠는 용서하고 뭐요? 내 책임으로 돌리고 구원했어. 그러니까 그제서야 바른 말이 나오는 거야. 내가 잘못한 거 맞아. 알았어, 됐어, 됐어. 하나님은 우리와 이런 관계를 맺고 살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것, 사단이 한 것도 모든 것이 뭐예요? 다내 책임이다. 라고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무시무시, 잘못 보면 뭐예요? 무시무시한 말 아니요? 뭐, 하나님, 그 엄나네. 마음에 안 들면 뭐예요? 막다 죽여버리네. 그렇게 성경을 보면 꽝이요, 꽝. 아무것도 모르는. 근데 지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을 그렇게 거꾸로 보고 있어요. 네, 이게 심각한 문제. 아시겠죠? 그래서 가르친 사람들 뭐라 그래요? 이렇게 죄를 지으니 하나님이 그 아기를 죽이시는 겁니다. 이랬어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 지면 안 돼. 혼날 줄 알아라. 죽을 줄 알아라. 이러면 그 하나님 무서워, 무서워. 그럼 십자가를 어떻게 설명하겠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또, 그러면서 또 십자가를 믿으라 하네? 지금 이러한 혼란스러운 지경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질문을 잘 해주셨는데, 예, 이렇게 해서 십자가를 보면 답이 다 나와요, 안 나와요? 답이 다 나오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이런 무조건적 사랑, 모든 것을 스스로 책임지시는 무조건적 사랑으로 여러분의 95%에서 채워지는 거야. 그럴 때 생명이 점점 채워지면 여러분의 의식도 그때는 편안하게 변하고 유전자는 켜져서 여러분은 치유를 받게 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참 우리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이해를 못하면 성경은 참 혼란스러운 책이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도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이러한 성경에서 정말 심각한 모순처럼 보이는 이런 말씀들. 너무나 역설적이기도 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설적 표현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일 때만
이런 하나님의 역설적인 또는 감성적인 표현을 하십니다. 이런 표현은 이성적으로는 할 수 없는 표현이고 오로지 정말 사랑이 넘칠 때 감성적으로 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감성적 표현 참으로 아름다운 표현이며 십자가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무의식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당신의 성령으로 채워 주셔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